누구보다 K-POP을 사랑하는 남자 정석 오 박일입니다. 오늘 이 시간 2013 미리 보는 K-POP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작년 K-POP 지도의 특징은 싸이야 버스커 버스커 왕국처럼 개성파 나라들이 LTE 속도로 영토 확장을 했다는 건데요. 하지만 올해 새해 벽두부터는 소녀시대가 컴백하지 않습니까? 좋아요. 어우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그 소녀시대 잘할라 한 위선방이면은 다시 아이돌 위주의 대륙 이동도 가능할 것 같네요. 또 구대륙의 백지영 왕국도 추격을 하는데요. 1월부터 K-POP 대륙 정책 뜨겁습니다. 추도 게다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영토 확장하고 있는 시스템. 또 올해도 그 효린, 보라, 공국이 추격을 하게 되죠. 네. 그 이름부터도 뭔가 그 시끄럼스러운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시스타 나이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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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좋아요. 인피니트 H 너무 약해요. 약해. 네. 약하지. 호야, 어? 경우니까. 인피니트 야동. 야동 좋네요. 네. 이렇게 지어야 좀 뭔가 더 보고 싶어. 그렇죠. 그러면은 포미닛의 쌍윤은 어쩌죠? 쌍윤? 네, 쌍윤. 설마 이거 진짜 이름이에요? 아, 그야 뭐 저도 잘 모릅니다. 그렇죠? 쌍윤. 네, 쌍윤. 아, 네. 아무튼 이름이 강렬하고 마음에 쏙 드네요. 좋아요. 패스. 이렇게 소녀시대에다가 아이돌 유닛까지 K-POP 지도가 다시 좀 아이돌 위주로 그려지는 건가요?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. 무시무시한 예언이 2013년 가요계에 떠돌고 있어요. 바로 조용필, 이승철, 서태지. 이 전설의 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K-POP 지도 이거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요. 결국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. 강이라. 정답 나왔네. 나왔어요? 네. 싸이 같은 개성파. 게다가 2013년 대세인 2인조. 그렇다면 정톱 오드라기. 사과드리고요. 2013년 K-POP 대륙 재패를 예고한 기대주 지금 만나보시죠. 기대.